전문가 연결해서 또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웰리츠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하채기 대표입니다. 네, 자, 오늘은 코스피 시총 15위권까지 모두 좀 하락을 하면서 대형주들이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 일단 어떤 섹터가 주목이 됐나요? 네, 뭐 시장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는 뭐 테마 이슈로 인해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은 원숭이 투자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는 말씀드립니다. WHO에서 원숭이 투자는 이제 풍토병이 아닌 지역에서의 30여 국가에서 550건 이상의 감염 사례가 좀 확인됐다라고 말을 피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. 특히 이제 올 여름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시다면서 경고를 좀 내린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뭐 억제 가능하다고 낙관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또 이제 선회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원숭이 두창 관련된 종목들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, 국내 같은 경우도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관심 단계로 발령을 좀 한 상황이죠.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원숭이 두창 발생 국가에서 오는 모든 여행객은 입국 시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 증명서 제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, 또 이게 사람과 동물과의 전파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, 체에 나가셔가지고 뭐 설치라든가 영장류 등의 그 손부 사체를 만지거나 뭐 야생곡을 먹어서는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19 같은 경우는 공기로 전파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제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호흡기 전파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아직까지는 확실히 아니지만은 가능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. 네, 바이오주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원숭이 두창 이슈는 좀 단기적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실적이 안정적이거나 좀 탄탄한 종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? 또 HK 이노엔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CJ 제일제당이 이제 제역 사업부에서 이제 물적 분할을 설립됐는데 이제 최대 주주는 한국콜마가 좀 되겠고요. 그래서 전문 의약품 사업과고 그다음에 HBNT 사업을 좀 나눠주는데.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는 기초 수액, 뭐, 혈액이라든가, 체액 대용제, 그 다음에 헤드밴, 그리고 케이캔, 그 다음에 노바젝, 뭐, 영양 수액, 뭐 혈중, 영양분 고급제 등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컨디션은, HBNP 사업 쪽은 컨디션이죠. 뭐, 숙취해소 제품, 그 다음에 헛개수라든가, 뉴틴, 홍산진 등을 좀 하고 있고, 특히 이제 국내에서 HK 이노엔이 유일하게 천연두 백신을 생산하다 보니까는 전문가들 쪽에서 기존 천연두 백신이 원숭이 두창에 대해 한 85% 이상의 예방을 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관련된 종목을 좀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이 회사가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JAK 신약 후보 물질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탈모 치료 신약에 대한 그 개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JAK 이 신약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46,450원인데 제가 매수가를 좀 높게 잡아서 말씀드렸는데 현재가에서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는 8만원 그리고 손절은 43,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